오늘 같은 날 누나 식당에서 이제 좀 뷰가 좋겠네요, 그죠? 날씨 좋으니까. 난 요즘 어떤 술 많이 드세요? 나 매일 달라. 어제도 정말 술 안 마셔야지 이랬지만 네. 어제는 저도 똑같이 화요 칵테일도 마시고 테킬라 샷도 마시고 그쵸? 짠! 짠! 날씨 좋고 아 이거는 저희 이번에 샌드위치 가게 왔어요. 너무 맛있어 보여. 싱싱해 보여. 줄리안스 샌드위치라고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인데 맛있어. 네. 과음은 잘 안 하게 되지 않으세요? 뭐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어때요? 과음은 안 하더라도 일이 늦게 끝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맞아요 솔직히 집에 가서 한 잔 마시는 게 애주가라고 집에 가서 마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맞죠. 한 잔을 마시면은 뭔가 대리도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마시면은 좀 너무 많이 마시게 되는 어쨌든 술 문화가 네. 점점 덜 마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남주라씨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데이트를 해요. 근데 막 제가 좀 좋은 와인을 시키거나 어느 지방에 뭐 프랑스 뭐 어디에 무슨 샷도 뭐 모르잖아요.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걸 알아요. 본능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젊은 애들은 20대 애들은 그냥 샴페인 사주면 비싼 거 사준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지 않을까?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남자들이 되게 와인 고르는 거를 힘들어해. 내가 되게 잘 알 거라고. 저는 이미 그걸 초월했죠. 근데 솔직히 이제는 음식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와인 별로 관심도 없고 라벨보다는 난 맛인 것 같아. 진짜로 딱 와인 마셔봤을 때 아, 이 남자 테이스트가 어떤지는 확실히 알아. 왜냐면 스페인 와인, 뭐 이태리 와인, 프랑스 와인 다 다르잖아. 술을 누가 골라줬을 때는 뭐 가격도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테이스트. 근데 무조건 비싼 거 시키는 사람 너무 싫어. 맥주나 위스키나 그 또 뭐지 레드와인 같이 색소가 많은 거를 안 마시려고 해요. 왜? 그 다음날 확실히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은? 솔직히 나도 그래. 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직 싱글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면 좋을 때는 언제고 싫을 때는 언제야? 연애할 때. 연애할 때요? 그러니까 지금은 싱글이지만 예전에 아 싱글이에요. 나이가 25 이하면은 한국 나이로 놀이공원 놀러 갔을 때 이미 한 번씩 다 타봤으면은 그냥 이렇게 같이 재밌는 데만 골라다닐 수 있는데 뭔가 25 이하는 다 타줘야 될 것 같은? 약간 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딸리는 거야? 아니면 정신적으로 재미가 없는 거야?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썸, 보이프렌드, 걸프렌드, 결혼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한 커플들은 딱 보면 되게 안정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스파크가 튀진 않는데 그리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좀 일찍 와서 일찍 가는 근데 반대로 썸 타는 커플들은 봤었을 때 막 이렇게 움직임도 많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술도 많이 마시고. 네, 이게 뭐예요? 나 떡 만들었어 집에서. 누나 만들었어요? 오 포장도 직접? 어 그럼. 하, 역시. 나 이런 면이 있다니까. 근데 진짜 좀 멋있다. 약간 우리 오늘 연애 얘기한다고 성류 다선의 상징을 하는. 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.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.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셨어요. 아, 우리의 찹쌀떡 궁합을 위해서 막 이런. 네, 저희는 그냥 찹쌀떡 궁합보다 이 비타민 먹고 좀. 아 맞아. 내일도 화이팅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맛있어, 게. 네, 맛있어 하나 먹어봐. 먹어볼까요? 안에 팥도 직접 쓴 거야. 팥. 우선 팥과예요, 슈크림과예요. 팥. 정답. 이거 진짜 맛있다. 나. 연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? 괜찮아? 나 연아 좋아. 야, 그럼 우리 좀 서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 많아서 만나서. 아래로 위로 다섯? 우리 아까 그렇게 내고 봤나? 누나는 아래로만 다섯. 아래로만 다섯 나는. 저는 특별히 상관없고 아래로 위로 열살. 네. 누나 오케이. 좀 우리 서로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? 어때요? 오케이 굿. 오케이. 짠. 짠. 네.